어, 선생님 짜증나요. 갑자기 그럴 수도 없는 거고. 그렇죠. 네. 비슷한 사연이요. 3514님. 학교에서 점수 따려고 모든 여자 선생님들께 빛이 나서 눈을 못 뜨고 다니겠어요. 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. 아, 아부를 또 이렇게 해주시네요. 아, 선생님, 너무 쉬어! 아, 선생님! 너무 눈부시잖아요! 아니요. 점수 제대로 따려면은 네. 학교에 네. 선글라스를 가져가세요. 안녕하세요 하면서 고개 네. 숙이잖아요. 네. 그때 선글라스 끼고 딱 고개를 드세요. 네. 그럼 선생님 약간 당황하시잖아요. 네. 너 지금 학교에서 너 이 선글라스 끼기 뭐야? 선생님 제가 지금 쓰고 싶었는 줄 아세요? 너 지금 선생님 장난쳐? 제가 선글라스를 벗으면 선생님의 빛 때문에 전 실명할지도 몰라요. 느끼하다. 그렇게 할, 학교 그렇게 할 거 다니죠. 느끼하게. 아 그러다 맞는다고요? 네. 맞겠네요. 예. 네. 학교는 평범하게 다니세요. 네. 네. 7431님께서, 네. 혁이 아저씨, 저희도 차가워요. 저희한테 아저씨라고 그러지 마세요. 네. 저희 아저씨 아닙니다. 홍경민 씨는 삼촌이고 저희는 아저씨인가요? 왜 또 아저씨라고 그러시는 거예요? 네. 저희처럼 이렇게 젊은 아저씨들이 어딨다고. 오빠! 따라해보세요, 여러분. 오빠! 변기수 씨가 옛날에 했죠?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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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노래 들을까요? 네, 들어보도록 하죠. 아, 다오사님께서 K-Will의 선물! 요즘 푹 빠져 듣고 있는 노래인데 너무 좋아요. 틀어주세요. 띄워드리겠습니다. 천사 아름다운 네 모습은 날 반하게 하니까 어두웠던 나의 삶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와 내 손을 꼭 잡아준 그대여 힘들어도 아파도 그대 너 때문에 넘어져 쓰러져도 힘을 내 너 때문에 You're the only one in my life 변하지 않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하고 싶은 말이 있나 봐 늦었지만 아직까지 하지 못한 말 조영수
우리의 성인형 그리고 엠스너 사랑의 올스타 콜라보레이션 사랑의 물방울처럼 투명해지 그리고 그 사랑에 모두가 행복해지 우리 1660님의 신청곡이었었는데요. MC몽의 버블러브 신청할게요. 꼭 틀어주세요 하셨는데 이 노래는 또 서인영씨가 또 함께 불러주신 노래였습니다. 네, 0344님도 또 함께 신청해 주셨네요. 네. 아, 계속해서 가식, 나 이런 가식 떨어봤다. 아, 받아보고 있는데요. 네. 3021님께서 은뜻 DJ, 저는 가식이 뭔지 모르겠네요. 도대체 가식이 뭐야? 알 수가 없군. 훗! 이런 게 가식입니다. 맞습니다. 예. 여러분 네. 정말 가식 정말 가식으로 이렇게 잘 포장하신 거예요. 네. 3782님 회사에서 보너스 찬 언니한테 용돈 좀 얻으려고 애교 칭찬까지 해줬는데 결국 못 받았어요. 티 났나? 티 많이 났나 보네요. 네. 네. 애교 칭찬요. 애교가 굉장히 좀 많이 위험할 수도 있어요. 위험할 수 있어요. 네. 안 하던 거 하면은 굉장히 좀 티가 많이 나죠. 네. 3782님께서 또 보내주셨는데요. 좋아하는 남자애랑 피자를 먹었는데 배부르다면서 한 개 먹었어요. 나 사실 혼자서 다섯 개씩 먹는데 얼마나 아까웠겠어요.